R 도청의 색소폰 레전드. 좀 이따. 지금 팀장이 ASMR답게 목소리를 맞춰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. 네, 그가 목소리를 이렇게 ASMR. 그게 뭔데? ASMR. 이게 백색 소음. 이게 기분 좋은 소리, 뭐 이렇게 집중력 잘 되는 소리, 막 이런 걸 내야 돼요. 여기서. 오. 방송 끝날 때 됐는데 이제 알았어요. 벌써 끝이야? 진짜. 누구 닮으셨다는 얘기 안 들으셨어요? 저는 저기가 좋아요. 누구? 로버트 드니로. 개 카리스마. 개카. 아, 닮았습니다. 본인도 좀 바쩍죠. 근데 형님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경기도 정생을 오래 하셨는데. 오래했어요. 예, 그럼 경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경기도요? 그거 얘기해야 돼요? 아니 아까 말씀하신다고. 올해 했던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? 저희 팀에서 네. 체육관 지어주는 거 하고 있어요. 아, 어떤? 그러니까 이제 동네 가면 체육관들 있잖아요. 네. 그거 개인이 질 수가 없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있어요. 근데 팀장님, 네. 여기 우리 이규는 직접 짓습니다. 체육관을 직접 지어야 하는. 돈이 많아. 뭔 소리야 갑자기. 근데 여기 왜 다녀? 혹시 이거 말고 원래 하시고 싶은 거 뭐 있으셨어요? 하고 싶은 거? 네, 공무원 말고. 있었지. 뭐? 음악. 그러면 색소폰 말고 다른 거. 모든 음악 다. 아, 그러면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색소폰 말고 또 있어요? 하모니카도 불고. 아, 하모니카도. 드럼은 조금 치다 말았고. 아. 올겐도 치다 말았고. 그럼 딱 여기서 질문. 나 송준성에게 음악이란? 음악은 꼼수가 안 통해서 너무 좋아. 아, 저희 경기도와 비슷한 거죠? 그렇지. 아. 잔머리가 안 돼. 뺏도 안 통해. 오로지 자기 노력.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. 아드님도 음악하세요? 아, 그 새끼들. 자, 아드님 진짜 올라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와, 진짜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오늘. 왜? 아니, 본인이 더 잘하시죠. 색소폰 동호회 네. 경기도청에 있거든요. 아. 그 단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. 오, 회원이 몇 명이에요? 10명. 아, 자랑 한번 하시죠. 동호회. 요새는 한 가지 악기 정도는 뭐 필수라 그랬잖아요. 악기 다뤄요? 아니요, 못 다룹니다. 그 여기 왜 다녀 그럼? 인생이 길어지잖아요. 그럼 시간도 많아지잖아. 그렇죠. 그 다 뭐 할 거야. 혼자 놀 수 있는 거 딱 좋아. 혹시 몇 살까지 사실 예정이신가요? 아휴. 혹시 자, 그럼 지금까지 아주 적인 즐거운 적인 즐거운 아니 제가 뭘 못하겠어 해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아니 그리고 예. 다음에 또 있어? 아니 그 심심하다 하면 한 번씩 부르겠습니다. 저희가. 고정? 고정으로 한 번씩 부르게. 여기 저 출연료는 안 주죠? 아, 술 끝나고 술. 예, 소주? 네. 콜. 아, 네. 자, 팀장님 그러면 끝곡으로 네. 한 곡 전에 듣고 이 자리 가름할까요? 제일 좋아하시는 곡 뭐 있으세요?
얼마 전에 그 영화 외부자들 멋있었잖아요. 거기서 네네. 이병헌 죽여줬지. 네. 이병헌이 그 밤에 네. 그때 팀장님 집에 안 가실 거예요? 아 가야지. 밤에 그 봉고차 네. 차 안에서인가 아, 비를 맞으면서 했던 것 같아. 그런 느낌으로? 네. 그때 막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네네. 이병헌이 그 봄비라는 노래를 그나저 불렀던 것 같아. 저는 그 장면 너무 멋있더라고. 우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송준석 삼행시 송. 송이 송이 꽃송이 준 준성아 성공. 성공. 자 노래 바로 생각할게요. 하다 만 것 같은데. 자 이제 저희 인사하죠. 아 그래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이규슈 XMR 많이 사랑했어요. 사랑해주세요. 학원 있는데 음악 켰어. 구독! 알림 신청! 좋아요까지! 도민 여러분!